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김민석입니다. 이렇게 또 외부로 찾아뵙게 되니까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일하다가 요번에 서울로 작년 3월에 왔는데요. 제 별명이 김마담이 됐습니다. 제가 6시 조금 넘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 끓이는 일이거든요. 요즘에 커피 사 마시기도 좀 어렵잖아요. 카페도 쉬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커피를 끓여놓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잔씩 드시고 담소도 나누고 해서 예, 기분도 좋고요. 또 별명도 생기고요.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의사인데도 아마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논문이 대부분이고요. 커피집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논문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건강에 해롭다는 논문도 나오거든요. 주로 심장병이 걸린다는 건데, 이게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걸리면 죽는 병이라 가지고요. 좀 찜찜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커피가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커피 안에 여러 가지 성분 중에 한 가지 나쁜 성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카페인이거든요. 나머지 유익한 성분은 우리가 폴리페놀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잔의 커피를 마셔도 이 카페인이 하루 종일 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런 분한테 이제 커피가 몸에 해롭겠고요. 또 반대로 카페인이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빨리 분해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진한 커피를 드셔도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겠죠? 그러니까 폴리페놀이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유익하겠습니다. 내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는지, 분해 못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면 되거든요? 검사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걸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김마담 카페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드시고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잠못 자는 분들은 절대 안 오시거든요. 혹시 오시더라도 물 드시고 커피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이세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분은 커피를 잘 드시는 분, 또한 종류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고 잘 드시는 분은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에 좋고, 커피를 못 마시는 분은 한 잔이라도 드시면 해롭다. 그게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 많이 나오는 논문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믿으시면 되고, 뉴스에 나오는 거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난 원래 커피를 안 먹고 한 잔만 마셔도 가슴 두근두근하고 잠못 자는 사람인데 뉴스를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이런 게 좋다고 해서 따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히 잘 살고 있다가 이제 몸이 해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평생 동안 안 하던 거는 함부로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물 마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뭐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빠, 엄마를 잘 만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자기도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몸을 물려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좀 어려운 말로 유전이라 그러죠. 근데 뭐 유전적인 요인을 알려줘 봤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로 의사들이 강조를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좀물 마시기 전도사인데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면, 그때마다, 갈증 날 때만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마셔야 되냐. 뭐 정수기 회사나 생수 회사에서 스폰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갈증 날 때만 마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갈증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 날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물을 꾸준히 마시다 보면 수시로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셨던 분들은 갈증 날 때만 드셔도 되고요. 물을 잘안 드시던 분은 갈증이 날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갈증이 왜 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보문호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 내려가서 처음 경주를 갔더니 호수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배가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비가 안 오면 호수물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물을 계속 안 먹어주면 이렇게 가물어지는데요. 호수는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갈증이라든지 몸에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는 딱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피가 진해지면 느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가 짜지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조금 내서 맛을 봤는데 짜다. 그러면은 이건 갈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갑자기 물이 많이 먹히죠? 그거는 이제 피가 일시적으로 짜졌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 호수인데 이 호수는 마르질 않아요. 비가 아무리 안 오고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마르지 않는 호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한 20군데 정도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남는 전기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발전소 상부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물을 위로 퍼올렸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이 물을 내려서 수력발전을 하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펌프로 이 물을 퍼올리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마르지를 않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물이 아무리 부족해도 피는 쉽게 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잘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하부에는 물이 점점 마르더라도 상부로는 계속 물을 퍼올려서 하부댐의 물은 점점 내려가고 상부는 항상 정상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해당하는 게이 하부댐입니다. 근데 이제 상부댐만 보고 가물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체중이 70kg인 사람은 그중에 이제 40리터, 그러니까 40kg이 물인데요. 그중에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25kg이고 세포 밖에 있는 게 12kg이고요. 혈액 안에 있는 게 3kg입니다. 양은 혈액 안에 있는 물이 굉장히 적지만 사실은 피가 부족하면 죽기 때문에 혈액 안은 항상 그 물의 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 가냐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혈액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계속 안 먹으면 혈액은 짜지지 않지만 세포 안에 있던 물이 계속 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이제 울릉도 오징어 말리는 풍경인데요. 오징어도 사실은 물이 그70%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햇볕에서 말리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계속 마르겠죠? 그러면서 오징어가 반건조 오징어, 또 건조 오징어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몸도 물을 꾸준히 안 마시면 이런 식으로 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지방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아주 엄청 말라 보이는데 인바디라는 검사 있죠? 그걸 해보면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고 지방이 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는데 그 지방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지방이 딴데 있는 게 아니고 세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배 안에 있는 지방보다도 훨씬 위험한 게 세포 안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 마른 비만이다, 체지방이 높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물에 빠뜨리면 빠져 죽질 않습니다. 지방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부력조끼를 입은 것처럼 둥둥 떠올라요. 그래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을 드시면 그 지방이 물로 바뀌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은 피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피검사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변 검사를 해보면 알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간편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보시면 그거를 투명 컵에 한번 받아보세요. 그 투명 컵에 받았을 때 이게 맥주 색깔이다. 요새 맥주도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흑맥주 말고요. 그냥 일반 카스 맥주 색깔이다. 그러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보다 색깔이 옅어야 되는데, 색깔이 어느 정도 옅어야 되냐면, 맥주 반 컵에 소주 한 컵을 따랐을 때 색깔 있죠? 소맥이라 그러는데, 아마 잘 모르시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그 정도 색깔. 그 정도 색깔보다 옅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물이 부족하면, 소변을 만들 때 최대한 물을 다시 끌어당겨서, 노폐물만 남기고, 수분은 조금만 내보내는 거죠. 우리 사막 지나가는 낙타들 소변 보면 진짜 진하거든요. 우리 몸에 물이 풍부하면 편안하게 소변을 만들어서 소변이 아주 투명한 흰색 또는 베이지색 정도인데, 몸에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변을 만들 때 물을 다 끌어들여서 양도 적고 또 색도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변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화장실에 이렇게 보통 양치질 컵은 투명 컵이 아니잖아요. 양치질 컵은 그 불투명 컵으로 하시고 투명한 맥주 잔을 항상 거기다 두시고요. 아침 첫 소변만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먹고 나면 다 옅어지기 때문에 첫 소변을 받아보셔서 소맥 색깔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받은 다음에 바로 버리셔야지 그냥 놔뒀다가 또 소맥인 줄 알고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버리시는 게 좋고요. 이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마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진짜 마시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갈증이 난다. 그럼 그때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갈증을 못 느끼시는 분은 하루에 적어도 1리터 이상을 드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드시면 되고, 어느 정도 드셨다 싶으면 소변을 좀 보면서 색깔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마시면은요, 들어간 것보다 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사 눈치 보여서 물못 마시겠다 뭐 이러시는데, 사실 담배 피러 가는 것보다는 화장실 가는 게 금방 갔다 오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화장실을 잘안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꼭 참고 드셔보세요. 그럼 세 가지 습관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운동인데요. 오늘 체감 기온이 영하 17도랍니다. 이제 촬영하는 날 연초였는데 진짜 추우네요. 추운 날 이제 뭐손 차가운 거는 당연한데, 이제 여름에도 이제 손이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유독 그 손만 차가운 분들.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고 지내는 시기인데도 손이 차가워서 막 솜잎을 덮고 자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손이 차가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혈관이 좀안 좋은가? 순환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환 개선제를 드십니다. 손이 차가운 이유 중에 그 순환이 이상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맞잡았는데 오른손은 차고 왼손은 뜨겁다. 또는 왼손은 차고 오른손은 뜨겁다. 한쪽 손은 뜨거운데 한쪽 손은 차가우면 이건 순환 문제예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양쪽이 다 차갑고 뜨거운 사람은 양쪽이 다 뜨겁죠. 그러니까 결국 순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이 왜 차가울까요? 그거는 몸에 열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손이 뜨끈뜨끈하거든요. 막 영하 17도인데도 답답하다 그러면서 장갑을 못 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서 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몸에 열이 없으면 그 여름에도 손이 차가운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서 아랫목은 심장입니다. 아랫목에서 피가 돌면서 몸을 데우는데, 가장 윗목, 윗목이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예전 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이 연기가 쭉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방이 뜨뜻해졌거든요. 옛날 한옥집 구조입니다. 그때 이 아궁이에 가까운 쪽을 아랫목이라 그러고요. 굴뚝에 가까운 쪽을 윗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아랫목은 엄청 뜨겁고 윗목은 차갑고 이런 집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보일러가 이 밑에 이렇게 관으로 돌아다녀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 깔아놓고 그 밑에 다 들어가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아랫목 윗목에게 아, 왜 했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아랫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열이 많은 사람은 이 윗목, 그러니까 손까지 따뜻한데 심장에서 열을 많이 못 내주는 사람들은 이 심장 주변만 따뜻하고 손발은 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많이 내야 되는데 혈관만 열심히 뚫는다고 해서 절대로 저 윗목이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많이 떼야지 방이 따뜻한 거지, 나무는 조금밖에 안 되고 윗목까지 따뜻해지라고 막 구들장을 이렇게 쑤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혈관 문제의 일리는 거의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우리 몸에서 아랫목은 심장이라 그랬는데 열을 내는 기관은 뭐냐? 이게 바로 갈색 지방이라는 겁니다. 갈색 지방 요즘에 TV에서 가끔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보여요. 보통 지방은 흰색으로 보여서 백색 지방이라 그러고요. 다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능은 백색 지방은 이게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위에다가 옷 입고 또 입고 더 추우면 패딩까지 끼워서 입고 이렇게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올까봐. 이런 게 백색 지방입니다. 그에 비해서 갈색 지방은 보일러예요. 날 추워? 보일러 올려. 그래가지고 30도에 맞춰놓고 올리니까 밤새 가스가 돌아가서 방이 훈훈해지는 약간 부잣집 느낌이죠. 이게 갈색 지방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체온을 조절하는 지방이 두 가지인데, 백색 지방은 이 패딩 역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그 한기가 잘안 들어오고 우리 온기가 안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이고요. 갈색 지방은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자주 드시는 삼겹살은 뭐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백색 지방입니다. 다 얼굴 그 눈으로 보셨고 또 맛도 보셨고 백색 지방은 이런 맛이고요. 갈색 지방은 항정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기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기 같은데 구워 보면은 기름이 엄청 나오죠? 이 기름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주로 배에 있잖아요. 배하고 이제 피하 쪽, 그다음에 이런 엉덩이, 내장 주변 있는 것들이 다 백색 지방이에요. 그쪽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돼서 백색 지방은 주로 피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갈색 지방은 어디 있을까요? 항정살이라는 그 항자가 그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제일 따뜻한 부분이 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손은 차가워도 목은 엄청 뜨뜻해요. 목도 차갑다 그러면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거기 갈색 지방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목도리란 걸 하잖아요. 그 목도리를 배에다가 두르고 한번 해보세요. 나가보세요. 하나도 안 따뜻해요. 이 목에서 보일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감싸면 만들어진 열이 밖으로 발산이 안 되고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춥다고 해서 목도리를 이마에 두르거나 팔에 감거나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보일러 있는 부분을 감싸줘야 되고요. 이거는 모든 동물들이 다목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잡으면 주로 목부터 먹는 게이 갈색 지방을 먹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색 지방은 어린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살, 두살 이럴 때는 우리 체온이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갈색 지방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목을 만져보면 손이 뜨거울 정도로 애들은 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갈색 지방이 줄어들거든요. 어른이 되면.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좌우하는 게 바로 운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변합니다. 또 운동을 안 하면 다시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실내 체육 시설도 다 문을 닫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못 하시게 되면
잔뜩 만들어놨던 갈색 지방이 다시 백색 지방이 되거든요. 그럼 막 추위를 더 타는 거죠. 예, 몸에서 열이 자꾸 안 나고 추위를 더 타요. 그래서 집에서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시고, 뭐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근육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다 갈색 지방을 많이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고루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서 이리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리신, 이게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이 이리신이 근육에서 이렇게 호르몬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리신이 백색 지방을 만나면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색 지방에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운 그 겨울에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으면 한 20분쯤 하면 막 땀이 나잖아요. 그게 체온이 올라가서 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데 체온이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리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갈색 지방에서 열이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영을 하는데도 땀이 나는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 운동하시면 이리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표에 보면 뭐 달리기를 1시간 하면 300칼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 쓰는 칼로리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한 3배 정도는 이열 생산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1시간을 뛰면 한 13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겨우 1시간 뛰어서 300칼로리? 저거 뭐하러 해? 그냥 밥한 그릇 안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돼서 밥이 많이 먹히잖아요. 수영 30분은 한 150칼로리밖에 안 돼요. 칼로리는. 근데 수영 한 30분을 하고 나면은 밥은 3공기 먹게 되거든요. 그만큼 몸이 칼로리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로 차가운 데 있으니까 열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리신 수치를 뽑아보면 다 다르겠죠? 지금 여기 이제 두분 계신데 이제 저랑 이렇게 다 뽑아서 비교를 해보면 다를 거예요. 예. 이거는 어저께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호르몬은 비슷하거든요. 레벨이 비슷합니다. 뭐 인슐린 같은 거는 밥 먹고 나서 좀 올라가고 좀 다르지만 보통은 비슷한데 이 이리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은 사람이 오늘 재느냐 내일 재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근육이 많은 분들이 높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리신이 올라가는데 이 이리신이 한번 만들어지면 하루 정도 쓰고 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오늘 하고 내일은 힘들다고 쉬고 모레 하고 이러면 쉰 날은 이리신이 거의 없어서 갈색 지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 중등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등도 운동의 정의가 보통 책에 보면은 이마에서 땀이 맺히는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름에는 운동 시작하기 전부터 이마에 땀이 맺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1시간 뛰어도 거의 땀이 안 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는 좀 힘들고 봄에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중등도 운동은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항상 두 분이 같이 하시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했는데 서로 대화가 된다. 그럼 이거는 중등도가 아닙니다. 편한 운동이에요. 이런 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다, 힘들다 이러면 중등도예요. 이 정도는 매일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쭉 붙여서 하실 필요도 없어요. 10분씩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이리신 생산에는 더 유리합니다. 아침에 쓸 이리신, 점심에 쓸 이리신, 저녁에 쓸 이리신이 각각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0분씩 뭐 3번, 5분씩 뭐 6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좀 빨리 걸어간다거나 갔다 오거나 이러면 충분히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핑계는 운동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하려는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이리신을 만드는 거를 실천을 해보시고요. 왜 중등도로 해야 되냐 하면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아까 말한 정도, 옆 사람이랑 대화가 좀 힘든 정도의 운동, 그 정도가 중등도고 이렇게 했을 때 면역력이 가장 높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 중에. 대신 너무 힘들게,
뭐 매일같이 30km씩 뛴다든지, 뭐 철인 3종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면역력에는 좀 불리하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시골에 살면 또 이르신 수치가 높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 사는 분들인데, 이분은 시골에 살면서 운동 안 하는 분, 중등도로 하는 분, 많이 하는 분, 할수록 많아지죠? 근데 도시에 사는 분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건 안 하건. 그러니까 너무 도시에서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많이 할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좀, 우리 그 아마도 분들이나 또 보호자분들이나 도시 좀 떠나서 살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르신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 높이는 데는 시골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뇌 기능도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 한다거나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뭐 이런 또 특히 항암 받으시면 이런 그런 게더 심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놀랍도록 이게 기억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애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잘 못한다 이럴 때도 일단 꾸준한 운동을 먼저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뇌 기능이 향상이 됐는데도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일단 운동을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손이 차갑다 이럴 때는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건안 되고요. 운동을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습관은 이제 먹는 얘기인데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쪽으로 제일 관심도 많고. 근데 이제 저도 점심시간마다 이제 김마당 카페죠. 제 방에 오셔서 커피 드시는 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많이 가는데요. 뭘 먹고 나면은 괜찮은데 어떤 걸 먹고 나면 무지하게 졸린 거예요. 갔다 와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요. 그럼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그집 MSG 정말 장난 아니게 들어갔나 보다. 그집 조미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조미료 안 쓴다고 붙여놓고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대접에다가 MSG를 한 숟가락 넣고 타서 먹어봤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제가 한 9시면 자는 거다 아시죠? 한 8시쯤에 이거 먹고 푹 자려고 먹었는데,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MSG만 먹어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나서 이렇게 졸릴 때 자기가 잘못 먹고 괜히 그집 MSG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욕하신 분들은 그거 아닙니다. 예, MSG 안 넣어도 많이 졸리니까. 또 근데 이 졸리게 먹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SG가 아니면 뭐냐? 혈당이 올라가서 졸린 겁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오렉신이라는 게훅 떨어지거든요. 또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멜라토닌이 생기기 때문에 훅 잠이 들었다가 푹잘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잠이 너무 안올 때는 혈당을 살짝 올려주면 바로 잠이 듭니다. 근데 혈당이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이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꾸준히 나오면 당뇨병 되는 건 아시죠? 또 굉장히 무서운 건데 당뇨보다 무서운 게 인슐린이 꾸준히 나오면 살도 찌고 혈압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암세포들이 이 인슐린을 만나면 빨리 자라서 암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또 암이 생겼다가 이렇게 제거하신 분들은 한두 개 남아있는 암세포가 인슐린을 만나면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거는 건강에 아주 안 좋다는 거죠. 불면증으로 잠을 못잘 때를 빼고는 혈당은 빨리 오르면 안 돼요.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단거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단 거를 먹으면 물론 빨리 오르지만, 단걸안 먹어도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 혈당이라는 거는 피 속에 있는 당이잖아요? 우리 음식물이 피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우리 음식이 피까지 가는 게 빨리 되면은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음식으로 먹은 게 위, 뭐, 소장, 대장을 거쳤을 때, 이 소장에서 혈당으로 돼서 몸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까지 천천히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게 우리가 위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입안에서 넘어가면 위부터는 이제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래 가게 하는 법을 배우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의 역할을 알아야겠죠? 위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하는데 오래 있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위는 맷돌 역할을 합니다. 젊은 분들은 맷돌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믹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믹서에 넣고 갈면 부드러워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걸 먹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갈면 소장해서 이제 그걸 마셔가지고 몸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믹서에 넣고 갈아버리면 위가 음식을 만났을 때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 아세요? 벼? 바로 이 농사지어 갖고 알곡, 그거를 만약에 한 여름쿰 한 움큼 집어서 먹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 위에서 안 내려갑니다. 갈리지가 않으니까. 그 벼를 믹서에 넣고 이렇게 갈면 가는 정도에 따라서 현미, 백미, 쌀가루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게 백미고, 그걸 더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떡이나 국수를 만들죠. 좀덜간 거는 현미. 이랬을 때 어느 쪽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이미 다 갈아놓은 쌀가루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라든지 떡을 먹으면 혈당이 엄청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그 음식이 떡볶이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이 없어도 이건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맛을 잘못 느끼게 좀 매운 걸 섞어주면요,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더 빨리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떡볶이 맛집이 많이 생기지만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미보단 현미가 좋고, 벼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가 먹어봤다가 한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현미도 뭐 바라 현미니 뭐니 많은데 그냥 아무튼 보통 현미 정도로 드시면 되고, 가루 음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래떡,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설날이면 한살 먹겠다고 해서 떡국을 드시잖아요. 그게 떡국 먹으면 한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서 저승으로 빨리 간다. 그래서 한 살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국은 1년에 한 번만 드셔야지. 떡국을 매일 먹는다? 그러면은 100일 만에 100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로. 건강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떡볶이나 떡국 이런 거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모든 종류의 국수. 그러니까 밀하고 밀국수. 밀은 그 알곡으로 된거못 보셨죠? 그 그러니까 팝니다. 그것도. 밀 알곡을 밥에다가 한 다섯 알 넣으면 밥 전체를 먹을 수 없게 돼요. 정말 딱딱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은 다 도정해서 가루를 내서 먹는 건데, 모든 종류의 밀가루 국수는 다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드러우면 빨리 오른다는 거예요. 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하기는 귀찮고 그래갖고 그냥 생쌀을 먹었다. 그럼 하루 종일 그게 위에서 갈리지가 않습니다. 배도 안 부르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밥, 그다음에 죽, 미음, 뭐 이런 순서로 더 많이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퍼질수록 잘 갈리죠. 우리가 믹서기에 넣고 이제 뭐 재료를 갈아보면 이게 잘안 익은 것들, 뭐 생콩 같은 거 갈면 잘 안 갈리는데 푹 삶은 콩은 잘 갈아지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원리고요. 그래서 꼬들꼬들한 밥도 있고 푹 퍼진 밥도 있잖아요. 그래서 푹 퍼진 밥을 좋아하면서 나이 드니까 왠지 푹 퍼진 밥이 좋고 소화 기능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푹 퍼진 밥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좋아하는 겁니다. 또 죽을 먹으면 아침에 죽을 먹으니까 참 속이 편하고 좋다. 속이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죽을 먹으니까 아침부터 혈당이 빨리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죽은 절대 건강식이 아니고요. 죽은 아픈 사람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드셔야 됩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시는 분, 푹 퍼진 거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푹 퍼진 거 좋아하실수록 좀 빨리 이제 절로 가시는 거고, 스파게티도 알단테로 먹는 게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푹 퍼트려서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게 이제 별표입니다.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이게 잘안 갈리면서
소장으로 잘 안 내려가는 마법의 비법 소스인 거죠. 1번이 식초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건강식을 먹는데 좀 취약한 게 식초를 잘안 먹습니다. 신 거를 잘안 먹어요. 식초를 좀 같이 드시면 훨씬 그 음식 혈당이 천천히 올라죠. 그래서 이태리 애들이 보면 건강한데 빵을 먹을 때도 거기다 식초를 뿌려 먹잖아요. 이제 발사믹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올리브 유를 더 넣거나 뭐 다른 기름을 넣으면 더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식초, 기름, 이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끼니에 탄수화물이 있다면 식초와 기름은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채소나 나물 같은 섬유질, 이런 걸 넣어서 같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비빔밥을 한 그릇 해놨는데 아주 건강한 음식이고요. 저 계란 노른자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저 안에 기름기가 많이 있고요. 또 참기름을 이렇게 한 방울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둘러서 먹는 게 훨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물론 여기다 밥을 안 넣고 저거만 드시면은 상관없습니다. 혈당 안 올라요. 근데 밥을 넣는다면 기름을 꼭 둘러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맨밥하고 볶음밥 이둘 중에 어떤 게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냐면 볶음밥이 천천히 올라가요. 정말 신기하죠? 볶음밥이 칼로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잘안 먹는데 먹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밀가루 면 중에서 가장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면이 라면입니다. 이유는 이게 기름에 튀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게 해당하지 않는 면이 있죠? 겉면이라는 거 하고요. 또 비빔면. 일단 끓인 다음에 다시 물에 헹겨서 먹는 라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절대로 끓인 상태로 드셔야지. 끓였다 헹겼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여름 되면은 그 중독성 엄청 심한 라면 있잖아요. 이렇게 끓였다 삶았다 고추장에 넣고 비비는 거 떡볶이랑 똑같습니다. 엄청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매일매일 생각난다. 뭐 너무너무 맛있다. 뭐 이게 결국은 혈당이 너무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퀴즈인데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거. 첫 번째가 쌀밥 현미밥. 두 번째가 감자 고구마, 세 번째가 쌀밥 가래떡, 네 번째가 라면과 칼국수, 다섯 번째가 수박과 사과 이렇게 이제 넣어놨는데요. 답을 보시면 뭐 현미밥하고 고구마는 잘 아시겠죠? 고구마가 감자보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다 아시죠? 먹어보면 더 달잖아요, 고구마가? 근데 혈당은 진짜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구마는 먹을 때그 안에 좀 거칠거칠한 게 들어있죠. 으깨도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섬유질입니다. 섬유질과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감자보다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나는 진짜 감자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감자를 으깨서 마요네즈를 넣고 먹으면 기름이 들어가서 천천히 올라가고요. 감자하고 김치를 같이 싸서 먹으면 섬유질을 같이 먹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베이크트 감자만 찐 감자만 그냥 소금에 찍어 먹으면 제일 빠르고요. 감자에다가 이렇게 버터를 녹여 먹으면 또 천천히 올라갑니다. 외국애들 보면 좀 이상하게 해먹잖아요. 저걸 뭐, 감자도 살찐다는데 거기다 왜 버터까지 넣고 막 기름에, 그게 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걔네들 그거 오랫동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감자만 먹으면 빨리 죽고 거기다 버터 넣어 먹는 사람들이 오래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칼로리 높은데 하고 뺐다가는 그게 가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드시고. 쌀밥 가래떡은 쌀밥이 가래떡보다는 천천히 올라가요. 모든 떡이 밥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유는 찹쌀이 잘안 갈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래떡은 맵쌀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떡은 쌀밥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또 모든 떡에는 보면 겉에 기름이 묻어 있죠? 떡을 이렇게 할때 보면 기름이 보통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바람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쌀밥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요. 칼국수 라면은 라면이고요. 칼국수는 종류마다 굉장히 다른데 일단 면이 좀 가늘면서 푹 익었고 국물이 아주 담백한 것들. 그러니까 뭐 조개 종류를 넣고 끓인 바지락 칼국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또는 그냥 고기 국물에 끓인 것들. 진짜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으면 대부분 졸려요. 먹고 나서 MSG를 많이 넣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대부분 칼국수가 많은데 MSG 안 넣어도 졸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주 드시면은 좀 그렇고요. 수박하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과일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설탕 맛만 나는 과일,
설탕 맛과 식초 맛이 같이 나는 과일. 그러니까 식초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초가 함유된 과일들, 그러니까 신과일들이죠. 뭐 귤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복숭아, 포도 중에 뭐 일부 좀신 것들, 이런 것들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 환자나 일반인들한테 좋고요. 달기만한 거, 수박이라든지 감 같은 거, 뭐 참외 이런 거는 혈당이 진짜 빨리 올라갑니다. 메론. 그러니까 이게 뭐 당뇨 환자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특히 과일을 밥 먹고 나서 먹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과일을 혹시 드실 거면 식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밥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식단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니 천천히 올라가니 이런 거를 갖다가 랭킹을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 GI라고 하거든요. 100이 제일 높은 겁니다. 설탕이 100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70 이상 되면 높은 거.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면 이거를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다이어트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암 환자분들도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살이 찌는 뭐 성인병이 있는 그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쌀밥이 92, 뭐 높죠. 100 가까이 되는 거고 라면이 7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둘다70 이상이라도 높다고 하면 뭐할 말은 없지만 이건 그냥 라면이고 라면에다 파만 한 5개 썰어 넣어도 이게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면은 저는 제 GI를 구하느라고 제 손가락을 한 1000번 넘게 찔렀거든요. 그러고 제 것만 해갖고는 좀 불안해가지고 고등학생도 손가락을 한 500번 이상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딱 맞는 GI 표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일부 라면, 그 물에 빨아서 먹는 라면 빼고는 이렇게 다 낮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름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알게 된 거고, 이거 할때 콩기름이나 뭐 올리브유를 조금 더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더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또 김치를 같이 먹으면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밤에 배가 고픈데 밥하고 라면밖에 없다. 고민하지 말고 라면 드시면 됩니다. 예. 밥 드시면 이제 살찌고 빨리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고구마는 아시겠죠? 85, 55.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음식 자체가 달고 안 달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 안에 섬유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거죠. 빵 중에 바게트라고 아세요? 그 맛없고 딱딱하고 진짜 살찔까봐 저같이 뚱뚱한 사람만 몰래 먹는 그 빵. 그 다음에 카스테라 있죠? 아주 맛있고 케이크 만들 때 쓰는 빵. 페스츄리. 더 달기도 하면서 이렇게 고소한 보시면 바게트 93, 카스테라 69, 페스츄리 59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은 페스츄리 먹어요. 나는 말랐으니까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눈치 보면서 바게트 먹습니다. 혹시라도 카스테라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야, 넌 살도 찐 애가 뭐 그렇게 칼로리 높은 걸 먹으려고 그러니? 이래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점점 뚱뚱해지고 날씬한 사람 점점 날씬해지는 거예요. 바게트나 이런 거는 그냥 먹는 빵이 아닙니다. 꼭 거기다가 버터라든지 올리브유 또는 아까 그 식초 종류 있죠? 그런 걸 같이 넣어서 그렇게 먹는 빵이지 그냥 먹으면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먹는 빵이 아니고 쌀밥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다고 밥만 먹으면 이건 독약입니다. 꼭 반찬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빵은 왜 카스테라나 페스츄리가 낮은지 아시겠죠? 예, 기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있고 맛있는 빵을 조금만 먹는 게 요령이에요. 맛없는 거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혈당이 얼만지 알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겠죠? 딱뭘 먹었는데 혈당이란 게 기본적으로 100이거든요. 근데 굶으면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 한90 정도 되면 손이 좀 떨리고 80쯤 되면은 진짜 막 옆에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만큼 이제 잘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서 한 150이 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막 먹자마자 150 되는 음식들이 아까 말한 그런 거거든요. 거의 입에만 들어갔는데도 벌써 150 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중독성 높은 음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피를 뽑지 않고도 바로 알수 있을까 해서 개발된 게 이런 렌즈 같은 종류인데요. 이게 출시된 지도 꽤 됐고, 구글에서도 이거를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도 포기를 결국 했습니다. 이걸 사람 눈에 끼우면
하루 먹으면 지금 나의 혈당은 얼마? 이렇게 알려주는 기계거든요. 이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나오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딱뭘 먹었는데 바로 혈당이 150이네? 그러면은 그거 먹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걸 점점 피하다 보면 아픈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스마트 렌즈가 빨리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저는 이게 없으니까 손가락을 찔른 건데 이게 정확하긴 한데 좀 흠이 있다면 너무 아프고요. 나중에 보면 손가락 밑이 다 시커매집니다. 이제 한쪽만 찔를 수가 없어서 다섯 손가락을 다 찌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150이 되면 진짜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이 되면 그때부터 졸려요. 급격히 졸려요. 그래서 우리가 200으로 갔다 그런 거는 저성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뭘 드셨을 때 혈당이 20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드시고 졸립다 그러면 아,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그집 가서 뭘 먹더라도 똑같은 칼국수를 먹더라도 남들보다 김치를 조금 더 먹는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좀 천천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면을 좀 남긴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모르고 밥을 먹는다는 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자동차를 모는데 계기판이 고장난 거랑 똑같습니다. 계기판이 고장나도 운전을 할수 있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좀 차가 흔들리네? 그럼 100km. 차가 심하게 흔들리네? 150km. 차가 뒤집어질 것 같네? 200km. 뭐 그런데 그거를 속도계를 안 보여주고 이런 감으로만 알고 운전한다 그러면 엄청 많이 사고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혈당을 모르고 식사를 하는 거는 결국 의사들한테만 좋은 일이다. 그런 거 아시고 하나씩 이렇게 사셔서 찔러 보는 것도 체험으로 괜찮습니다. 뭘 먹고 내 혈당이 언제가 제일 높은지 알고 싶으면 밥 숟가락을 들고 나서 1시간 후에 찔러 보시면 제일 높습니다. 식사 마치고가 아니고 밥 숟가락을 든 순간부터 해서 1시간 후에 찔러 보시면 나의 건강도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밥을 먹고 졸리면 내가 뭔가 식사를 잘못한 거다 생각하시고 MSG 탓하지 마시고 자기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시고 좀 진하면 물 드셔야 되고요. 손이 차가우면 매일 30분씩 운동하시고 먹고 나면 졸리면은 그 집은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